세상에 흥정 볼모가 이를 볼모게 흥수용이 흥걸로 친척관계였고 동갑이었지만 제가 두 달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누나 소리를 들었지. 고등학교 때 그 남자애가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오면서 알게 되었어. 그 남자를 다시 만나는 건 전쟁 중이었으니까 대충 50년 전쯤이라고.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영화처럼 다시 만났어. 꽃도 시댁이 한 20대 초반이었기에 우린 금방 서로를 끌어당겼어. 어디 숨을 있다 나왔는지 연애 감정도 스멀스멀 가슴을 빠져나와. 네. 그는 군복 같은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방처럼 그는 늘 클래식하고 깔끔하고 젠틀했어요. 전쟁 중인데도 말이죠.
어, 좋아. 내가 굿을 갔다고? 굿을. 남자가 나를 표현한 첫 단어였어요.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나는 그 말을 금방 좋아하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그 남자 앞에서 나는 영원한 굿을이었죠. 굿을 같은 눈동자, 굿을 같은 눈물, 굿을 같은 물결. 어디다 붙여도 그 말은 빛났어요. 그 남자네는 이산가족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남자의 큰형은 좌익 활동하던 공무원이었는데 북한군이 두 번째 후퇴할 때 아버지와 처제식 데리고 월북했고 혼자 남은 어머니는 남쪽 군인이 된 막내를 기다린다고 집에 남아 있었어요. 영하? 영도? 아, 근데 거기 가도 괜찮아. 갈 수 있다고? 야, 가보자. 서울이 텅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명동은 복잡복잡하네. 모성산도 있고 꽃집도 있고 저기 저 여자 좀 봐. 와, 과장이. 야, 명동을 보면 지금 전쟁 중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야, 너 동네 시장 가봤니? 거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생기가 팔팔 넘치는데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이 따로 없어. 아무데나 놓고 사고 팔고 그래. 저기 좀 봐. 야, 휴가 나온 군인인가 봐. 전쟁 중에도 휴가를 하고 그러나 봐. 그 남자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그 빈다는 첫사랑에 가지 않았다면, 그 시절을 어떻게 능겼을까? 정말 두려운 일이었죠. 전쟁터에서 생사를 다투는 군인들에게는 저건 미안할 말이었지만, 어디서 몇 명이 죽고 다치고 후퇴했다 진격 중이다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이 우린 즐거운 만남에 집중했죠. 어디 좀 조용하고 허덕한 곳일까? 집 사랑채? 그래, 사랑채 가보자.
그 남자는 사랑치는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아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고 달콤한 흥분도 없진 않았죠? 그 남자의 집 마당에는 여러 꽃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꽃들이 부추시키는 게 많았더라. 주춧돌과 문자까지 흔들어지고 오래된 가옥은 바쁜 듯 출렁거렸죠. 그 꽃들은 청춘인 우리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싶을 만큼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지만 인척관계라는 점 아, 몇 달이지만 제가 누나라는 점쟁이 그 순간에 훌쩍 뛰어넘게 했죠. 동네 아들의 사치는 그렇게 위험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여 만만한 아저씨 정도로 생각했고
또 영어도 곧잘 하길래 사무실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는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당시 수제들이 가는 어느 상권주가 다니는데 은행에 근무하다가 전쟁을 만나 미군 부대에 근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자 다시 은행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만만한 아저씨에서 신랑감으로 격상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싶은 최고의 신랑감이 되는 걸 보고 저도 소름 좀 놀랐습니다. 그 은행원은 당시 최고의 직업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와,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제가 취직시켜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 민망하네요. 아,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사 초대를 저는 이미 이 집의 며느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무슨 살뜰한 데이트 한번 없이 우리 결혼할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은 결혼 조건으로는 최악이라 결혼을 해야 하나 망설이기도 했지만 저는 특별한 저항 없이 그냥 슬슬 끌려갔습니다. 엄마, 나 결혼 갈 남자가 생겼어요.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았어. 그 엄청 비싼 라이카 카메라도 있는 거 보면. 그리고 그 집 어머니 음식 자랑이 있지. 아주 대단히 했는데. 아니 그건 나도 부럽지 않았어. 직업? 은행원. 엄마, 엄마, 은행원이 안정적이고 월급도 제일 많이 받아. 엄마는 제가 은행원과 결혼한다는 점에 딸 걱정이 끝나는 듯 했어요. 청첩장까지 찍고 가자. 그 남자에게도 알릴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민호 씨하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구체적인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 남자가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만났지만 제의식 같은 건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또 모자라는 생활비는 시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낙관도 더해져서 시름초 제 삶은 아주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었어요. 동대문 시장에 잡음으로 다녔는데 은행원 아들이 주는 생활비로 어머니는 여기저기 단골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저 부잣집 아씨처럼 물건값 까는 것도 모르고 잠을 돌았지만 어느새 이약스럽게 흥정을 하고 덤을 달라고 때를 쓰고 살짝살짝 하다가도 100원 때문에 안 사겠다고 해서 장사꾼으로 하여금 제 치마꼬리를 붙들게 하는 그런 순수도 부리게 되었죠. 아니 어머니! 네, 어머니. 아, 봄에는 민호회를 먹어야 한다고요? 아, 네네. 알겠어요, 어머니. 당시에는 수족관이나 냉장고 이런 것이 없던 때라 얼음 위에서 죽어가는 민호를 사왔죠. 어머니는 능숙하게 민호를 해체했고 회거리, 찌개거리, 구이용으로 구분해서 아주 다양하게 먹었어요. 고추장 종류도 다양했고 조리 방법도 아주 다양했어요. 아, 저 어머니, 아, 양지머리 사려다 양과 고추장을 함께 넣고 끓이랬죠. 아, 고기가 부드러워지면 뽀얀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보고 아, 그 다음은 어쨌든 통째로 구운 그것들을 먹기 좋게 썰면 되죠. 조선 간장, 파, 마늘로 된 양념도 필요하고요. 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아니 시어머니의 시끄러움 저를 절망시켰어요. 먹을 거리 준비하니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그 시간에 다른 생각하면 서툴렀을까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음식에 대한 문화의 차이. 남편은 월급날에 딱딱한 신근 여러 장을 어머니께 용돈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해 쓰여졌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위해 쓰여졌다고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더러 어딜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그 딱딱한 새 돈을 모두 내놓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무당집이었어요. 어머니가 집에 반대가 아주 호들갑스러울 정도였는데 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친정 어머니는 나름 양반이라고 무당집에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시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무당집을 나오는데 글쎄 아니 뭐가 몸에 붙어서 따라올까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무당집에 다니는 거 알아요? 알면서 안 말렸어요? 무당집이라니?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곳을 다니시단 말이에요. 게다가 당신 고생해서 벌어온 월급 그것도 막한 세도는 아무 미련 없이 갖다 바치시는데 그거 알아요? 알면서 안 말렸어요? 명륜도 박수무당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박수무당?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라도 한듯이 우리 집을 속속이 알아맞혔다고 해요. 그러니 어머니는 박수한테 바라지 않을 수 없었고 신령님한테 아들의 명다리를 갖다 바치고 그때부터 박수가 남편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기가 막혔지만 이해 못할 바도 없는 일이라 그냥 시댁 문화를 따르기로 했죠. 서서히 시집사람이 되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장보고 연탄 들여놓고 김장 준비하고 살림은 많은데 돈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월급을 더 달랬더니 아니 도저히 돈은 없다면서 주급으로 바꾸자 해서 주급으로 돈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돈 부족이 사라졌어요. 엄마! 엄마 나 너무 오랜만에 왔지. 아, 그리고 말이야. 엄마 근데 신랑이 동대문 시장에 토목전 자리 하나를 9년밖에 했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고, 사회사랑에 감격하셨네. 아, 그럼 당연하지. 처가 재산 관리까지 해주는 사회가 세상에 어딨어? 생활비도 안 올려주는 사람이 포목점 분양 받는 돈은 어디서 마련했어요? 사람들한테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그 엄청 비싼 라이브 카메라를 팔았다는 거예요. 상고 출신 남자가 딱 하나 갖고자 했던 사치한 취미생활. 남편은 그것을 포기하고 처가를 마음에 저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 게다가 진작 포목점 영업 개시하는 날 아니 마수거리 해주라 그래서 옷 한 벌을 값을 또 따로 주더라고요. 참으로 고맙고 참으로 완벽한 남편 아닌가요? 그렇지? 구슬 같지?
새로 맞춘 거야. 근데 안 걸려? 다음은 석신아가 아리나리를 시킨 춘추 나이론 친할 때 나한테 알지? 아, 그럼 나도 그래. 너도 안 변했어. 하나도. 하나도 안 변했다고 말은 했지만 그 말은 정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그 고귀한 젊음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젊음은 그로부터 부단히 빠져나갔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첫사랑과 헤어져도 새 삶 속에서 나를 꽃피우고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갈피 없이 헤매면서 살고 있었던 내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그 남자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질해주고 싶었죠. 정말 그러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에 반한 며느리자 아내였습니다. 시장 동타방에서 미래의 시간을 보낸 후 서둘러 반찬거리를 산 후에 다시 돌아왔죠. 미래 집은 쉽게 끝났지만 또 만나리라 또 만나리라 다짐하며 떨리는 가슴 기쁨을 느끼며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지? 근데 오늘은 뭐 할 거야? 뭐든지 좋아. 영화 끝나고 반찬거리 사야 하는데 나는 사과, 가지, 상추 이런 거 살 테니까 그쪽은 가마을 좀 각자 이런 거 사가지고 시장 입구에서 만나는 거 있지 마. 그래, 늦지 않게 지내야지. 우리는 영화를 본 후에 각자 맡은 반찬거리를 사 후에 다시 만나곤 했어요. 그 남자는 파와 감자 사이에 꽃다발을 끼워서 오기로 했었죠. 체육관 농구 구경을 가기도 했었고 우리 그렇게 미래를 즐겼습니다. 근데요 제가 미래라고 하니까 의욕의 눈초리가 느껴지네요. 아, 요즘처럼 뭐 번쩍이는 모텔 이런 걸 상상할 수도 없었고 또 여관 여인숙은 있었지만 밤에 잠자러 가는 곳이지 뭐 요즘처럼 무슨 대신 그런 개념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아주 순수했고 바보스럽다고 할 수 있죠. 시장에는 군것질할 것도 더러 있었죠. 그 남자와 같이 하는 군것질하는 맛은 이 세상 맛이 아니었어요. 모두 솜사탕 맛이었다고나 할까요? 바람 펴요? 바람 피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피기만 해봐! 아니다. 피더라도 걸리지 않게 해요. 걸리면 용서 없어요? 도둑이 제발철인가? 나는 괜히 남편한테 바람 피게 묻기도 했었죠. 그때 자유부인이라는 신문 여자 소설이 인기였는데 그 소설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나에겐 참을 수 없는 환영기.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시어머니의 별이별 맛있는 음식에 맞구나. 그 남자가 나 진실한마다 진찰에 쭈꾸리가 진짜 먹는 돼지 껍데기가 더 맛있다고. 아침 국민은 청기천년에 들쭉쭉 먹었다니 영화로운 세르강보다 더 로맨틱했어요.
나는 산책이지. 일만 일로 가자고? 근데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어? 야, 거기 가서 뭐 할 거냐고 궁금하잖아. 아무도 없는 산책이 집에서 1박 2일 동안 뭐 하는 시간 보낼까? 어? 기대되고 어? 설렌다. 고발이 남편 곁을 빠져나왔을 때의 마당 풍경이 생각났어요. 둥그른 덩굴 시렁에 썩은 통나무 벤치, 잎이 진 재스민 사이로 반짝이는 별들, 등 뒤에서 맹물을 흐르는 소리. 남편과 넘칠 것도 모자랄 것도 없는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딴 남자의 몸을 보파한다면 나는 음탕한 여자가 된다. 근데 음탕한 여자라고 해서 겁날 건 없지만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럼 지금 내가 고픈 건 마음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고픈 것은 영혼인가? 육체인가? 어느 딴인가? 아, 왜 영혼의 고품은 처음받고 성령만은 매도당할까? 저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변명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지나 그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싸우지 못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별일 없는데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알아놓고 말았습니다. 열병을 앓기라도 한 듯 며칠간 끙끙 앓다가 시어머니가 다려준 한약을 먹고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셋 낳고 또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그 남자와 마석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던 일도 가물가물하던 어느 날 그 남자의 누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자가 많이 아프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뇌 속에 골이 한쪽으로 쏠려 전화 넘어 그 남자의 누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건장한 자기 동생이 실명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불쌍해서 어떡하니 내 동생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 눈물은 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눈물이 슬픔과 함께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남자가 입원한 병원을 봄의 화사함이 느껴지는 봄날이었는데 그 남자는 그런 세상을 느끼지 못한 채 앉아있었습니다.
나를 기다린다고? 그럼 말을 기다리고 있지 바보야. 기다리기 진짜 병이라도 열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어. 다 너 때문이었어.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 믿을 수 없는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을 잃은 한 남자 존재를 정해지고 그 좌절에서 저도 헤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진정 주변 사람들 일부만 아는 감춰진 사건이었습니다. 현실에 나 그 아픔과 무관한 사랑이어야 했어. 그 남자의 몸이 제 몸에 새겨진 일이 없었기에 첫사랑의 주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도 아니었죠. 신명한 그 남자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도 평생 거부하면서 살아야 할 구속 같은 것도 없었던 것이고, 그렇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아픔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 말에 의하면 신명한 그 남자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어린 아이가 있고, 그 때문에 집안에서의 생활은 아주 익숙해졌고 집 부근도 혼자서 잘 다닌다고 했어요. 마석 선산의 딸인 땅 몇천 평과 여기저기 꽤 많은 땅을 그 남자에게 상속시켰다고 했죠. 그 남자 얘기를 하면 여전히 숨이 가빠지는 현상도 여전했어요. 저는 엄마로부터 그 남자네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헐고 새로 짓기 위해 비워놓은 친정집에서 만났어요. 그 남자는 앞이 안 보였지만 친정집 구조를 잘 아는 편이라 익숙하게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잘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노력이 근거였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잘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 넓은 세상에서 안목 보는 사람이 잘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앞을 볼 수 없을, 볼 수 없다고 인정을 해야 정상인데 그런 자는 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디가 그 단자풀이야 이 새끼야.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해. 장난치지 말고 생긴대로 살란 말이야. 너 도대체 지금 몇 살이야? 장님이 눈을 떠도 저런 사람이 시간을 걸리고 너를 변해야 할 거. 인생에 두세 장 차이가 그렇게 지연 줄 알아? 그것도 보이는 애니 아쉬운 새끼야.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감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강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도련님 시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련님 시절에서 벗어나라고 강하게 얘기했죠. 그 남자도 이제는 세상 한가운데 서라고 말하고 싶었다. 길로 나가는 그 남자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슬픔보단 안도였습니다. 끼고 있던 남의 보따리를 주인을 찾아 넘겨준 것처럼 개운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젊음을 함께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시력을 잃고 나는 귀여움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귀여움은 잃어도 그만이지만 시력은 그걸 일년간에 다름없었습니다.
그 첫사랑은 이렇게 작살이 났던 것입니다. 명륜동 무당집을 제가 잘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 나에게 행복만을 가득 남겨준 그 술 많이 먹던 어머니 아들은 지금 여기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우린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영원히 헤어지네. 그래도 마음속에 기억 속에 어머니는 항상 계실 거예요. 어머니 오랫동안 잘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삶의 계획 아래 전 너무나 편한 결혼 생활을 했죠. 남편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황망히 가시네요. 어머니 먼 후일 몇 년 사이에 그들은 스르륵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을 내놨습니다. 그 남자의 어머니도 편히 문을 닫을 수가 있었어요.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그 남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남자의 집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손으로 만지며 마지막 이별을 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말랐었다고? 어머니가 많이 말랐더라는 그 말 끝에 그 남자는 다시 볼 수 없을 정도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 어머니를 모르지 않게 슬픔이 폭발쳤죠. 잘 마세요. 끓어오르는 슬픔은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애 끓는 마음을 모르지 않게 난 그 남자는 무너지던 내게 안겨왔죠. 우린 이 세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내가 꿈꾸던 호응과 욕망하던 호응하고는 너무 아쉽거나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포옹은 물처럼 담담하고 완벽했습니다. 우리의 결별은 그것으로 좋겠습니다.